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제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땥,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11장의 내용은요, 2차 설교의 한 부분인데, 2차 설교는 지난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세세한 내용보다는 율법의 원리와 목적,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율법을 준수하는 자세와 그 율법을 준수했을 때 따르는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11장의 내용은요, 모세가 전하는 두 번째 설교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결국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모세는 특히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1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말은 백성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3절과 4절에서 모세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요, 고라 반역의 사건이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한 고라 일당에 대해서도 모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진멸하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백성들은 아마도 모세의 설교와 회고를 들으면서 그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로 하여금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강제적이고 이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그들의 내면에서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을 보면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게 될 때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과, 또한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애굽 땅과 비교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임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애굽 땅은요, 이 실제로 나일강이 그 국토를 가로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도 따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도 매우 좋은 지역이었고, 그러한 기후적 조건으로 인하여 애굽은 일찍부터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가나안 땅은요, 일부 해안 평야 지대를 제외하면 모두가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지중해권에 속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온차가 매우 심했고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모지도 꽤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물이 더 풍부한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자갈밭도 광야로 옥토로 변할 수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풍요의 땅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12절에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라는 이 표현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이 장차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 가나안이 얼마나 축복된 곳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세상의 고난이 있고 또 역경도 있으며 싸워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역적인 싸움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늘 가나안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새벽에도 그 약속 앞에 믿음과 순종하심으로 반응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을 지니신 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13절부터 중반부의 단락에서는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첫 번째 축복은 14절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 파종기와 추수기 때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종과 결실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하나님은 그 비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적절하신 은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21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장구하리라는 것이죠. 9절에서 이미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21절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는 말도 이 9절의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결국 성도가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과 평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엄밀히 말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할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의 응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축복은 25절입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말씀에 순종할 때 대적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세상과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완전히 해할 수가 없고 완전히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죄의 유혹과 공격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대적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이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싸워 나아가야 될 이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전투 앞에 선 우리 마음의 큰 힘과 용기를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자 교육 지침이 된 말씀이기도 한데, 정리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합니다. 앞서 14절에서 그것을 땅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아있는 서울홍성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교육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심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자자손손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 가운데 약속된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많은 죄의 유혹과 공격들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지키며 구원의 확신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